네, 안녕하세요.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자, 요즘 날씨가 참 춥죠. 감기에 유의하시고요. 날씨가 추운 만큼 좋은 매물로 시청자분들의 마음을 제가 녹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물을 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로는 서초구, 서초동이 되겠습니다. 이쪽에 보면은 이제 교대역이 되겠습니다. 교대역에서 굉장히 가까운 초역세권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고요. 선분양이 되겠습니다. 선분양 같은 경우에는 먼저 좋은 층수, 좋은 향을 선점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어서 요즘의 트렌드는 선분양 매물을 투자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보겠습니다. 위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 교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2호선, 3호선을 이용할 수 있다. 이제 더블 역세권입니다. 자, 단일 역세권도 좋은 뭐 매물이 있겠지만, 대부분 더블 역세권에 투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대역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쪽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른쪽 가보면은 교대역에서 한정거장으로 강남역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강남역 정말 좋은 곳이죠. 지하철 이용수라든지 전국 상권 1위가 되겠죠. 1위. 굉장히 많은 강남의 업무 단지면서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강남역에서도 충분히 걸어올 수 있을 만큼 굉장히 각카운 지역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요 인근에는 삼성 사옥이라는 대기업이 이제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지역에는 대기업이라든지 뭐 각종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업무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이제 롯데지성구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기 개발 호재 롯데지성 부지가 있고 코오롱 부지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렸고 버스로도 두 정거장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넘어와서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2호선과 3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선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5번 출구가 있습니다. 5번 출구에서 걸어서 2분, 2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또 3호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3호선을 이용해서 갈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또한 두개동으로 건축이 됩니다. 나홀로 다세대 주택보다는 두개동으로 건축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선호도도 있고요. 인기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권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거리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역과 또 인접해 있고 또한 이제 롯데지성부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도 3종 일반 거주 지역이 되기 때문에 1종보다 2종, 2종보다 3종이 좋다는 거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3종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일단 개발 호재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개발 호재 굉장히 많이 들으셨죠? 롯데지성 부지가 이쪽에 있죠. 롯데지성 부지가 있고 여기 코오롱 부지가 좀 있는데 정말 몇 년간, 몇십 년간 좀 끌어왔던 거 이번 연도에 본격적으로 서울시랑 서초구랑 이제 사전 조금 협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이 좀 정말 본격화 된다면 이 다세대 주택에서 걸어서 1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 네, 10분이고요. 10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삼성 사업, 요 같은 거는 그냥 사무실, 삼성의 여러 가지 계열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요 옆에 롯데지성군이라는 복합시설,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인근이 굉장히 공시지가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으로 보면은 일단은 서초역이 위치해 있고요. 서초역 있고요. 이쪽에는 내방역이 있습니다. 요 중간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 내 개발 호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기 서리풀 터널 2019년 2월 예정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정말로 이 공원이 있어서 강남에서 가려면 이렇게 돌아서 가야 했습니다. 굉장히 교통적으로도 그렇고요. 굉장히 조금 안 좋은 교통편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해서 왕복으로 6차선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개통이 된다면 내방 이수 쪽에서 강남 쪽으로 강남에서 또 방배 내방 쪽으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갈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요. 최대 수요지가 바로 이 내방역도 되겠지만 더블 역세권이 여기 교대. 왜냐하면 여기 법조 단지로 좀 형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좀더더이 터널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이제 정보사부지라고 있습니다. 정보사부지가 이쪽에 있는데요. 정보사부지가 이제 이전은 했지만 이 땅의 주인은 이제 못 찾고는 있지만 이제 찾게 되면은 서초구에서 여기는 이제 복합문화 클러스터. 그러니까는 공연장이라든지 문화시설을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공원을 보러 오거나 이용하러 많이 사람들이 많이 몰리겠죠. 또한 개통이 되기 때문에 서귀포 터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몰려옴으로써 조금씩 조금씩 이제 상권이 형성이 좀더 되겠죠. 원래 상권이 굉장히 발달이 많이 되어 있었다. 서울 10대 상권에도 형성이 좀 되어 있는 교대역 인근이 되겠는데 그만큼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면서 앞으로도 개발이 정말 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일단은 제가 아까 이제 말씀드렸는데 두개 동으로 건축이 되면서 이제 평수로는 12평이 넘습니다. 강남 지역에서는 1인 2인 가구가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1인에서 2인 딱그 사람들에 맞게 구조나 평수를 매게 되는데 10평에서 11평 정도 이제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거는 12평이 넘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그렇고요. 또 신혼집에서 또 애기들 한명 정도는 키울 수 있는 그런 큰 평수 12평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2평이고요. 또 3베이 구조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구조가 되겠죠. 3베이 구조가 이제 되겠고요. 3베이 구조에 남향이 되겠습니다. 남향.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죠. 그러니까 남향이고 이제 12평, 강남 지역에 12평이고, 그 다음, 3베이구요. 3베이구요. 굉장히 좋은 것만 좀 갖추고 있다. 그리고 조망도 좋다. 6층 중에 5층이 되겠습니다. 조망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격 보겠습니다. 가격. 자, 가격 보겠습니다. 일단은, 3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인근에 한몇달 전에 11평이 되지 않지만 3억 6천 7천에 이제 분양을 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12평이 넘기 때문에 한평 이상이 넘기 때문에 이 금액은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가능에는 전세 3억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임대를 다른 곳에서 마치고 있는데 10평이 조금 넘는데요. 10평이 조금 넘는데 2억 8천에 전세가 나갔습니다. 두 평이 넘는데 3억 정도는 뭐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월세는 3천에 120만 원, 그리고 대출 예금 금액은 2억 1천만 원을 활용하신다면 실제 투자금은 월세 시 1억 1,5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 시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향이면서 3배 12평이 넘는 거 교대에서 초역세권 2분 거리, 그리고 6층 중에 5층 조망도 굉장히 좋고요. 남향이고요. 그래서 이 호실 곧 나갈 것 같은데요. 연락 빨리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